안녕하십니까. 그린메이커 황희준 사장입니다. 저희 기계를 많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거에 그 제조를 하면서 좀더 나은 부분을 어떻게 더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다가 새로운 제품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오래논리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램프뿐만 아니라 드라이기라든지 아니면 더스트 컬렉터라든지 이런 기계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멀티 기능을 집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그 기계랑 지금 이걸 보시면, 아, 크림메이커에서 만들었구나. 한번 딱 아실 겁니다. 컬러 똑같고요. 모양이 거의 비슷한데요. 단지 이제, 계속 이제 같이 갔던 부분은 이것처럼 이제 손등에 빛을 갖다 아예 비출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서 손끝에만 빛을 비추도록 했던 거는 똑같고요. 여섯 개의 다리를 놨기 때문에 엄지 같은 걸 큐어링할 때 그냥 코너를 이용해서 큐어링을 할수 있도록 한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이램프는 팬이 없지만 쿨드라이 같은 경우는 팬이 있었는데 그 팬을 갖다가 좀 속도를 좀 조절해서 강력한 바람을 원할 때는 좀 올렸다가 조용하게 쓰고 싶을 때는 좀 내렸다가 사용하고 싶어서 팬의 속도를 조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팬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 말고는 그양 사이드 쪽에 그 램프를 껐다 켰다 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거 똑같고요. 스타트 버튼 똑같습니다. 기존에 그 타이머 3 모드 타이머가 있는데 이거 3 모드 타이머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초, 분, 무한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초하고 분의 세팅이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보통은 20초, 40초, 60초였는데 초인 경우에는 10초부터 나갈 수 있도록 10초, 20초, 40초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만들었고요. 분은 1분, 2분, 4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웨이 타이머 똑같고요. 이 팬을 갖다가 껐다 켰다를 이걸로 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팬하고 램프하고를 같이 킬 수도 있고, 아니면 팬만 킬 수도 있고, 아니면 램프만 킬 수도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네 개의 지금 그 UV 등을 갖다가 여기서는 좀 장착을 했는데 UV 등을 빼서 이제 기존의 것처럼 똑같이 저희 거에는 UV 등을 빼고 이제 LED 등을 이제 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UV 등을 빼서 이제 LED 등을 낄 수가 있는데요. LED 등은 12와트, 16와트, 22와트 이렇게 낄 수가 있고요. 그보다도 더 적은 것들도 크림메이커에서 만든 걸 전부 다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이제 22와트로 한번 껴보죠. 22와트를 4개를 다 끼면 이게 88와트의 그 LED 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40파라트의 LED 등이 이제 작동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해서 LED등이 켜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센서로 작동되기 때문에 센서를 키면은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2W는 4개를 끼면 88W고요. 그 다음에 16W를 똑같이 4개를 끼면 그러면 16W, 4, 6, 24, 64W가 되네요. 64W가 되고 12W를 4개를 끼면 48W가 되네요. 이렇게 낄 수도 있고 아까 UV로도 껴도 되지만 이 LED를 두 등을 끼고 UV를 두 등을 끼면 이게 이제 UV LED 겸용이 됩니다. 자, 9W UV등 두 대 꼈죠? 18W죠? 22W 두 개를 끼면 UV가 두 개에 44W에다가 18W를 하면 62W가 되는 거죠. 62W의 UV LED 겸용 램프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UV 램 젤이나 LED 젤이나 UV와 LED 겸용 젤이나 어떤 거나 다 편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세팅된 것이 기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5번으로 세게 아주 팬이 확실하게 돌게 하고 만약 타이머가 10초로 만약에 되어 있다면 껐다가 다시 키더라도 얘가 초가 10초로 계속 기억하고 있고요. 팬의 속도는 5로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라이트들도 전부 다 자기가 세팅한 대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을 전혀 안 사용하더라도 센서만으로도 기존에 자기가 이렇게 세팅하고 있었으면 10초 동안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0초 정도면 딴딴딴 거리죠. 타이머 세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머는 여기 타임이라는 것을 누르면서 변화가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10초로 지금 되어 있죠. S가 있으니까 S 쪽으로 있고 10초. 다시 누르면 S랑 그대로 있으면서 20으로 바뀌죠. 20초 후에 얘가 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40초 후에 꺼진다는 거고요. 요거는 M으로 넘어갔습니다. 미닛으로 넘어갔던 거죠. 1분 동안 켜진다는 거죠. 여기 M을 읽으면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분, 4분,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는 작동을 시켰다가 다시 그냥 누르면 꺼진다는 거죠. 손에 넣었다가 저희가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그냥 빼면 꺼진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팬하고 램프하고 지금 같이 켜져 있죠. 램프하고 팬하고 같이 작동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팬으로 해서 램프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팬만 이렇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내가 램프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램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하는 중간에 소리가 좀 싫다 그러면 여기를 작동하는 중간에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벨 모양이 꺼집니다. 그 후부터는 소리가 벨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벨 소리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작동 중에 이걸 누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센서 같은 것을 내가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요거 두 개를 누르시고 껌뻑껌뻑거리는 걸 확인하시고 L자를 끄시면 센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버튼으로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버튼은 작동하고 싶지 않고 센서로만 작동하고 싶다 그러면 R자를 죽이고 L자를 해서 다시 세팅 모드에서 나가면 센서로만 작동이 되지 버튼으로는 전혀 작동이 안 됩니다. 센서로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똑같이 이제 그 팬하고 램프하고 같이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큐어링 젤 큐어링 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게 놓고 하실 때는 이제 그냥 이게 작동 이게 이걸 센서를 조금 줄였군요. 이제 작동하면서 여기에 파일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러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30분 이상이 되면 그 이제 얘가 절전 모드로 갑니다. 절전 모드로 갔을 때는 요거를 오토 슬립이라는 데인부를 눌러주면 그거를 이제 절전 모드에서 깨어나게 되는데요. 나는 오토 슬립 모드가 좀 싫다. 그럴 때는 요걸 다시 눌러서 세팅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에 요거를 꺼주시면 그러면 오토 슬립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모드 슬립 모드가 필요하실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뭐 그 원앤올리 작동법하고 그다음에 사용법 또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